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앞선 시간 필살기 엘리어트 파동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 판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럼 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하실 때 맨 처음 해야 될 것이 시장 판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 스타일에 비추어서 내가 전업 투자자냐 아니면 직장인이냐 그런 그리고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내가 이것이 오랫동안 중장기 투자해도 되는 자금이냐 아니면 일정 기간 후에 내가 필요한 자금이냐에 따라서 투자의 스타일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먼저 시장 판단을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상승 중이냐 아니면 하락 중이냐 아니면 박스권 이루고 있느냐 이렇게 설명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를 지금 분석을 해보면 2017년도를 기점으로 상승 추세를 돌려내고 지속 상승을 2008년 1월달까지 좀 했었죠. 그러나 중기 추세까지도 깨어지는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중장기로 투자를 해야 되는 일반 투자자나 아니면 직장인들은 이런 시점에서 17년 초반에는 적당하니 우량주들 사서 보유 추세 종목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들로 사놓았다면 상당한 수익이 있었겠죠. 그죠? 여기서 뭐 깨질 때 던졌다 하더라도 60일 정도를 지지하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돌파하는 이런 지점 눌림목 주고 다시 가는 이런 지점에서 재매수 했고 다시 이런 지점에서 뭐 청산하고 자 여긴 너무 고점이니까 제대로 못했다 하더라도 중장기로 접근했으면 상당한 수익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먼저 추세가 상승 추세인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나라는 상승 추세 중에 완전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하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은 너무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1번 완전 강하게 해야 된다 아니면 조금 시장의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남겨보십시오. 뒤에 것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장 판단을 하고요. 이것이 코스닥도 여기부터 완전 정배로 돌았었잖아요. 코스닥과 코스피만 보자면 코스피가 훨씬 좋은 겁니다. 말 똑바로 했습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속 상승하는 코스피보다는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조정 받을 때 좀 받아줬지만 이중 바닥 여기 또 나오죠 패턴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상승할 때 전고점을 돌파해버린 돌파가 나오면 아까 매수 가능하다 했지 않습니까? 자 목표치도 여기서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얼추 떨어집니다.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637에서 자 800이라고 보겠습니다. 637에서 800이면 63포인트 정도 되죠. 63포인트가 아니죠. 다시요. 637에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빨라가지고요. 637에서 자 800까지 갔으면 자 163포인트 정도입니다. 그럼 163포인트 이렇게 추세 안에서도 할 수 있고 박스권에서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746이잖아요. 746에서 자 아까 163포인트 상승했으니까 909 나오네. 909. 자 909면 자 여기잖아요. 그죠? 자 여기 근처입니다. 그래서 목표치만큼 어느 정도 나왔고 이것이 닥터K가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슈팅이 걸렸다 그러거든요. 목표치 이상 가는 것을 슈팅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그 슈팅 이후에는 목표치를 달성하고 나면 흔들림이 심하다 닥터K가 그렇게 항상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목표치 선정도 지금 여기서 다 접목이 되죠. 그리고 추세가 강하게 각도를
강하게 이평선하고도 관계 있는 겁니다. 이평선의 각도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보다. 자, 이게 단순하게 두 종목이라고 치면 이 종목보다는 이 종목을 선택했으면 훨씬 수익률이 높은 거겠죠. 이해되시죠? 자, 시장 판단을 먼저 했다면 이제 업종을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업종을 체크해 보는 건데요. 자, 닥터K가 방송에서 이 업종 대표주들을 이렇게 펴놓고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자,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거는 IT 전기전자, 그리고 뭐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철강, 화학, 그 다음에 금융, 증권, 그 다음에 통신, 그 다음에 내수, 이런 식으로 지금 제약,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업종 대표주들, 그러니까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업종 대표주들을 1, 2등만 뽑아놨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은 종목을 뭐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하면 그게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코스닥은 여기 시총 상위 중에서 한 10종목 이렇게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한 30종목만 컨트롤하면 되는 겁니다. 쭉 챙겨보시면서 포인트 넣는 것들 챙겨가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나중에 큰 화면으로도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하루에 어느 섹터가 어느 업종이 강한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전기전자는 좀 별로였죠. 전일 조선도 별로였고요. 그죠? 자, 건설도 그렇고 철강이 최고 안 좋았고 일단은. 자, 이런 식으로 전일은 아무래도 코스피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뭐 좋은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석유화학이 좀 괜찮았습니다. 여기 보면 그죠? 자, 이렇게 섹터별로 오늘은 어디가 좋은가? 자, 금융주들 조금 돌아가는, 증권주 관련 종목들 조금 돌아가는 종목 한 몇 종목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나만의 관심 종목군들을 만들어 놓으시면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거겠죠. 자, 이해되시죠? 자, 시장 판단을 먼저 크게 코스피 코스닥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업종이 강한지 찾아 들어가는데, 그 업종 중에서도 1등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1등이라는 게 단순하게 시총 상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현재 IT 전기전자군에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중에서는 LG전자가 가장 좋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LG전자는 추세가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약간은 훼손됐으나 아직까지 상승 추세 유지거든요. 돌았을 때 이게 가장 많이 빨리 돌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자, 하락 추세 이제 돌려내고 있죠. 삼성전자 가장 현재는 여기 세 개만 가지고 봤을 때는 최고 안 좋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 그러면 LG전자나 하이닉스를 접근한 것이 더 낫지 삼성전자 접근하면 별로다. 이렇게 일단 판단이 들고요. 자, 그 종목들을 골랐을 때 이제 기관 외국인의 수급을 또 보셔야 되는 겁니다. 기관 외국인의 수급. LG전자는 보십시오. 외국인의 수급 들어오고 기관 양대 메이저가 여기 인근 한 5거래일 동안 하루 빼고 그냥 다 들어왔죠.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분석 다시 해볼까요?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기관은 쬐매 받아준 듯 했습니다. 사투리 장렬하네요. 외국인이 다 던지고 있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이 이렇게 던져가지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떤 거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은요. LG전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이닉스 좀 괜찮아 보인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기관에 관심도 있고 최근에 외국인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주고 있습니다. 이거 뚫어버리면 이제 추세 다시 복귀되는 거거든요. 저도 관심 있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올려놨습니다. 상위권에 있습니다. 이거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거 좀 관심 아주 많습니다.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시장 판단하고 업종별로 판단하고 업종에서 1등주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는 기관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하시고 수급이 양호한 쪽으로 이제 접근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도 분석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닥터K가 아침 시황할 때 해외시장 아침에 꼭 짚으면서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해외시장과 우리나라가 동떨어져서 움직일 수 없거든요. 자, 간단하게만 보시면, 자, 다우존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독일, 요새 유럽이 너무 안 좋거든요. 자, 유럽이 미국, 관세 조치 이런 거에 상당히 조금 타격이 있는 모양인데, EU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독일도 보시면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자, 다우존스는 상승하다가 우리나라하고 모양이 비슷하죠, 조금. 우리나라보다는 좀더 강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걸 돌파를 못하고 밑으로 밀렸는데, 다우존스는 돌파했으니까 좀 나은데, 지금 미국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보호무역, 뭐 관세 매기고 하는 게 자국에도 별로 이롭지 않다. 그런 내용도 있고, 금리 인상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주가를 지금 조금, 상승 못하게 좀 누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전일은 양호하게 마쳤습니다. 우리나라 모양은 비슷하다 그랬죠. 여기 121 인근에서 수돕하고 양봉 그래도 조금 마치면 세워줬고, 자, 나스닥이 더 강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락폭에 9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반등을 성공해내고 조정받을 때 여기 지지권에서, 자, 21과 60일에 지지권에서 강한 반등을 이뤄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나스닥이 더 모양이 좋다. 자, 이렇게 판단되면 월요일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요일날, 미국이 그래도 반등 나와야 될 자리에서 나왔으니까 우리나라도 반등 기대 한번 해보면 되겠네? 유럽은, 추세를 일단 깼다. 그 부분은 조금 좋지 않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해외시장.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 해외시장이, 운영될 때 우리나라는 야간 선물 시장, 옵션 시장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야간 시장에서 미국의 등락의 비율보다 못 미치게 움직이는지 아니면 비슷하게 움직이는지,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는 들어오는지 이것을 또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야만 다음날 분석을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텐데 차근차근 제가 다 설명해 놓은 방송들이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자, 그리고 파생시장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파생시장이라 하면 선물, 옵션을 말하는 건데요. 자, 선물, 옵션,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파생시장은 기초 자산인 현물을 보완하기 위해서 원래 만들어진 건데, 해칭이 기본적인 목적이죠. 원래는 해칭이라 하면 주식이란 것은 올라가지 않으면, 물론 공매도는 예외이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데 하락할 때 이렇게 대책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물 옵션 등을 하락적으로 해칭을 걸어서 이렇게 하락할 때 손실을 커버해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원래 파생시장인데, 공격적으로 투기적으로 하는 세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포지션을 간단하게 보면, 자, 완전 하방에서 그래도 위쪽으로 약간 상승해도 턴을 할수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주로 하방 포지션 잡고 있는데, 하방 포지션이라면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파생 포지션인데, 개인은 상방이죠. 올라가야 수익 납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현물을 코스피 코스닥에서 많이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해칭 수단으로 파생은, 선물 옵션은 하방에 대한 해칭을 좀 걸어놨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파생 시장도 연계 지을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상담하면서 나머지 부분 또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자, 동양생명을요, 7,800원에 2월 초반에 30% 매수하셨다 했습니다. 동양생명.
6월 초에 7,800원. 주가가 안 좋은데요. 여기네요, 그죠? 자, 월봉을 봐도 그렇고 일봉을 봐도 그렇고 이 종목은 접근하면 안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월봉을 봐도 여기를 지켜줘야 되거든요. 자, 이런 박스권인데 자, 여기 9000원을 깨는 순간 바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 많이 드렸죠. 이렇게 지지권의 지지의 역할을 하던 것이 깨어지면 어떻게 된다 했죠? 올라가도 여기 저항이거든요. 자, 여기서 탁 깨고 난 이후에 반등 시도 나와서 다시 밀려버리죠. 이게 저항입니다. 닥터케이가 설명한 게 전부 다 일관성이 있죠. 그렇다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 좀 잘못됐다 저는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거 해라 했지 않습니까? 이평선들 정배열하는 거 해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배열입니까? 역배열입니까? 우상향입니까? 우하향입니까? 답해 보십시오. 이것이 7,800원이라 하셨으니 자 여기 인근인데 여기 인근이 하락하는 시초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물론 여기 인근부터 그거보다 더 이 추세가 끝난 지점은 여기겠죠. 여기 이렇게 여기만 보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이 이렇게 이 추세 안에 있을 때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있을 때 여기 그런데 이렇게 깨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요 이평선들이 이렇게 돌아내기 시작하죠. 여기부터는 역별 구간입니다. 역별 구간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빠지는 겁니다.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빠진다고요. 그런데 사면 되겠습니까? 닥터케이가 말하는 우상향도 아니죠. 이평선에 저항을 받고 있는데 사면 안 되죠. 이평선에 저항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앞전에 직전 저점도 저항을 받고 있고 그러면 언제 손절했어야 하냐면요 적어도 이 라인 깨는 7300원 깨면 손절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올라와도 여기 7500원 제가 뭐 감히 판단해 보기에는 본전 오기가 상당히 애로가 좀 있거든요. 자, 왜냐하면요 하늘꽃님 저번에 설명할 때 아마 방송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추세가 좋게 우상향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좀 흔들렸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거꾸로 아니 우리나라는 좋은데 왜 이렇게 거꾸로 가냐고요. 이렇게 하락하냐고요. 안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다 설명을 해내려면 뭐 재무제표도 보고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간단하게 차트만 봐도 여기서는 사는 자리 아닙니다. 그럼 언제 사야 되냐 하면요 프린트 스크린에 한번 보여드리죠. 이것은 이것은 언제 샀어야 하냐 하면요 이렇게 돌려내고 이평선들이 이렇게 이것이 돌아냅니다. 이렇게 이평선들이 이렇게 돌아냅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것이 딱 정배열로 돌아서는 이런 시점에서 샀어야 되지 하락 추세 유지 중이잖아요. 이러면 사시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팔아야 되는 시점에 사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지 않다. 그러면 제 의견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제 의견이니까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판단만 의견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락 추세 유지 중이고 적어도 여기서는 깨면 안 됐었는데 7300원 라인을 깨면 안 됐었는데 깼다. 그리고 7050원이다. 반등시 매도 전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밑으로 내일이라도 깨잖아요.
그냥 손절하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일단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설명 이 종목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아까 기간 외국인의 수급을 판단하셔라 그랬는데, 외국인이 요새 조금 들어오고는 있네요, 그죠? 근데 기간이 완전 집중 매도입니다. 추세도 안 좋고. 자,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 매도 현황, 기관의 매수 매도 현황을 아까 판단을 하셔라 했는데, 장중에 외국계 체크도 할수 있는 겁니다. 장중에 전일은 외국계가 좀 들어왔네요. 이런 식으로 외국계 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상위에 외국계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계 합도 장중에 판단하면 좋은 지표가 될수 있다. 100% 믿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유 계정도 있고, 이것은 거의 떨어졌네요, 그죠? 89,000 주니까 여기 차이가 한 8만 주였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유 계정도 있을 수 있고, 외국계 증권사의 고유 계정도 있을 수 있고, 타 법인에서 받아서 매매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 100% 신뢰는 안 됩니다만, 일방적으로 움직이는 것, 매도가 막 일방적으로 나오고 이런 것은 참고가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장중에 외국계 창구도 분석 가능하다 해줘야 된다. 그리고 특정 창구에서 들어오는지 여부를 본인 종목이 뭐 두세 개 종목이면 그것도 판단이 되거든요. 자, 하늘꽃님은 참고하십시오. 동양생명이 내일도 UBS, 모건스탠리 이런 거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메모. UBS와 모건스탠리에서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좀더 희망 가져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들이 주포라는 것이거든요. 꼭 외국계 아니라도 뭐 삼성증권 이런 한국 투자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보면 어디가 지금 주포인지가 알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잘 설명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특정 창구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분석 기법 중에 제가 지금 거의 3분의 2 정도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본인의 상황에 비춰서 중장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2, 3일 끌고 가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요즘 같은 경우는 중장기 할그 타이밍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 매매하는 단타 내지는 2, 3일 들고 가는 스윙을 해야 되고, 소극적인 매매를 할 타이밍이지 강하게 매수 실어야 될 타이밍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움직일 때 동기간의 법칙 이런 걸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가가 움직일 때 상승한 만큼 하락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설명 간단하게 해보면, 자, 이것은 약간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을 7일 했지 않습니까? 8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반등할 때, 조정받을 때 말고 반등할 때 7, 8일 가면 날짜가 얼추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닥터케인 여기 33,000원 근처에서 매도한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한 이유가 날짜가 거의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파는 겁니다. 자, 그 이유 뭐 조정받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깊게 설명하면 내용을 너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일이 상승했다면 조정받을 때도 8일 정도 이내에 조정을 끝나면 좋다. 8일 조정받고 딱 가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8일 상승했는데 8일 조정받고 가면 맞아떨어지면 이것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더 좋은 것은 이것도 절반 정도, 그리고 60% 정도의 기간에서 멈추면 더 좋다. 더 빠르면 안 좋습니다. 8일 상승했으면 4일 정도, 5일 정도 조정 마치고 올라가면 가장 좋고, 적어도 8일 정도까지 조정 마치고 올라가면 더 올라갈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 들고, 그러면 빨리 조정 끝내도 안 좋다 했으니 이틀 이렇게 조정 받으면 조정이 더 남았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충분히 조정 받고 날짜도 매치가 되고, 여기서 자 매매 타이밍이 다르지 않습니까? 닥터케이는 자 이것이 우상향을 돌파해내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자,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죠. 역배열 아닙니다. 아까 하늘꽃님은 이런 데서 샀잖아요, 이런 데, 그죠? 자, 저는 이런 데서 삽니다.
우상향이죠. 단기적으로도 자, 이렇게 추세 끌 수 있고 자, 이렇게도 추세 끌 수 있고 자, 이렇게도 끌 수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도 끌 수 있고요. 이렇게 끄면 이렇게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추세대를 이렇게 그리면서 목표치도 나오거든요. 여기 좀 밑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목표치가 여기서 여기까지 목표치 나온다. 계산해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매치를 시킬 때 매치가 딱딱딱딱 잘 떨어지면 그 분석은 확률이 아주 더 높아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동기간의 법칙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턴어라운드 종목, 그리고 주도주와 순환매, 이등주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닥터K가 턴어라운드 종목으로는 제가 카카오를 제가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카카오는 닥터K는 8만 7천원 정도부터 막 노래를 불렀거든요. 자, 턴어라운드를 하면 그 종목에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돼서 상승 가능해 보이는 하락을 멈추고 다시 전환하려는 그런 종목을 턴어라운드라 그러는데 추세 전환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려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돌려냈잖아요. 닥터K는 매수 포인트 항상 같습니다. GS건설도 딱 이런 모양이었거든요. 그죠? 나중에 방송 끝나고 천천히 보십시오.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우하향할 때 아니고 뭐 이런 데 사서 잘했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빠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 상승 확인하고 난 다음 해도 자 9만원대에서 17만원 갔으면 얼마 올랐습니까? 8만원이니까 거의 80% 90% 올랐지 않습니까? 다 먹지는 못했겠지만 이렇게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들 잘 잡아내시면 여러분들 수익 잘 날 수 있거든요. 이런 지점에서 상승 초기에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 줄 때 매수 밑에 이평선 다 깔아놓고 우상향으로 정배열로 전환 퍼펙트한 타이밍입니다. 이게 이러한 종목만 자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놓고 자 요렇게 되는 거 있는가 요렇게 되는 거 있는가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매수 포인트만 찾아도 수익 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3년 이상의 하락을 돌려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특별한 모멘텀이 없으면. 그래서 돌려낼 때는 이제 새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그때 인근에 기관 외국인이 막 사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 이후에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주식은 우상향할 때 자, 턴 어라운드 할 때 이렇게 잡아내면 중장기 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고 자, 주도주라 하면 이 업종 섹터별로 나눠놨을 때 어디가 강한지 그게 주도주거든요.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중에는 어떤 게 좋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LG전자가 주도주입니다. 현재 여기 중에서는 삼성전자 밑으로 한참 빠졌고 SK하이닉스 이제 돌려내려고 하고 있고 LG전자는 위에서 아직까지 놀고 있고 반등하면 이게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선주에서는 어디가 주도주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현대중공업 아직 멀었고 삼성중공업 아직 멀었고 더 안 좋고 현대미포조선 항상 말하잖아요. 제가 조선주는 현대미포조선이 좋다. 그러면 자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다. 상승 이후에 하락추세 돌파해내고 자 눌림목 줄 때 갈 수 살 수 있다 했잖아요. 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등하잖아요. 그죠? 자 여차하면 뭐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여기 돌파하면 더 좋아진다. 근데 뭐 당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조선주라도 현대중공업 아직까지 돌파 못했죠. 삼성중공업 더 멀었죠. 그래서 이것이 주도주다. 순환매라 하면 업종 내에서 순환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 순환매도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이렇게 조선주가 1등주가 주도주가 지금 현대 미포조선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고 적당히 전고점 인근이니까 밀릴 때 바톤을 현대중공업이 보십시오. 가려고 지금 그래도 빨간봉을 세우잖아요.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뒤늦게. 자, 현대미포는 자 적당히 올랐으니 밑으로 좀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때 바톤을 이어받아서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 올라가는 모양이 나올 때는 그것이 순환매다. 업종 내에서 순환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열심히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업종별 순환매는 뭔가 하면요. 자,
근간에 조정받기 전에는 내수주가 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이마트, 신세계. 자, 이런 종목도 괜찮았죠. 자, 뭐 호텔 신라는, 이 세 개 중에서 그럼 뭐가 주도주겠습니까? 현재는. 자, 이마트가 주도주인 겁니다. 닥터케 이마트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었거든요. 자, 보십시오. 자, 이것을 설명하면 거의 총체적인 설명이 다 되니까 마무리 곧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했을 때 여기밖에 없었다고 봅시다. 여기가 뭡니까? 지지라인이거든요. 왜 지지라인이냐? 여기 저항을 자꾸 받던 자리였습니다. 근데 돌파했네요. 패턴 매매도 나옵니다. 돌파하고 나면 어떻게 바뀐 됐죠? 지지된 됐습니다. 여기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승할 때 여기 전고점 라인이거든요. 저항을 받았거든요. 자, 밀렸죠. 여긴 또 무슨 라인입니까? 지지 라인. 또 지지 받죠. 올라갔는데 여기 뭡니까? 저항 라인. 또 내려왔죠. 여기 무슨 라인입니까? 지지 라인. 자, 이런 식으로 지지 저항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데 단기 박스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장대 양봉의 거래량, 자, 캔들 거래량 이평선 말씀드렸죠. 완벽한 매치입니다. 캔들 장대 양봉 좋죠. 거래는 양봉 쓸 때 서면 좋다 했습니다. 하락할 때 말고 이평선 다 깔아놓은 시점에서 돌파하는 패턴. 자, 패턴 매매도 나오는 겁니다. 돌파 패턴. 여기서 돌파했죠. 저항을 강하게 장대 양봉 15%로 상승 강하게 돌파했거든요. 이때 신세계와 온라인 통합한다는 그런 이슈 때문에 상승했거든요. 자, 그러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후에 시장 폭락할 때 여기 라인 안 깨고 그냥 지지받으면 양호한 거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여기 이평선에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평선은 단순하게 평균을 나타낸 것도 있지만 지지와 저항의 역할도 안 됐습니다. 여기서 20일과 60일의 인근에 지지를 받는 거 보고 여기서 매수, 진짜로 매수, 닥터케이. 자, 돌파 또 돌파했습니다. 자, 30만원 인근에서 여기서 이만큼 상승했으니 조정받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갈 수 있느냐? 30만원 목표치 나오거든요. 그래서 목표치에서 매도. 자, 그 이후에 여기서 여기 또 조정받은 폭을 가지고 목표치 산정을 하면 31만원, 2만원 논다고 방송에 말해놨을 겁니다. 아마 하늘꽃님 보셨죠? 들어보셨죠? 하늘꽃님은 아마 방송, 제 방송 많이 듣는 것 같은데 들어보셨으면 8번 눌러보십시오. 그리고 32만원 가고 난 다음에 밀려버리죠. 목표치 인근 가고 나면 흔들림 심하다, 안 심하다? 심하다. 자, 이렇게 매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정받으면 이평선에 지지받으면 또 매수할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지지와 저항, 눌림목, 매매, 그리고 지금 순환매, 순환매 말씀드리는 중에, 자, 내수주가 이렇게 강했었는데 내수주가 좀 눌리주고 할 때 바톤을 이어받고 다른 종목들이 막 가고 했거든요. 뭐 현대미포, 조선 이런 것도 좀 갔었고요. 지금 정확하게 어느 업종이 순환매가 나왔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상승을 쭉 하고 상승할 때 좀 쉬어줬던 종목들이 이렇게 조정받을 때, 자,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런 종목 내수주들이 가는 것이 업종별 순환매, 이해되시죠? 자, 그런 것을 업종별 순환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 종목군에 여기 업종별로 1, 2등 주만 뽑아서 그 중에 모양 최고 괜찮은 대장주, 주도주를 이렇게 뽑아놓고 여기에서 순환매가 돌아오고 목표치 인근에 온 종목들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이마트 팔아먹고, 자, GS건설 먼저 했죠. GS건설 여기서 팔아먹고, 이마트 들어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 전에 현대차도 있었거든요. 현대차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그렇게 교체 매매하는 겁니다. GS건설 다음에 요거였거든요. 요거 팔아먹고 여기서 팔아먹고 GS건설이 여기 다시 와서 제 방송 듣는 분 중에 있습니다. 기천이라는 분 있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 들어가 또 팔아먹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지금 추세가 좀 깨져가지고 다시 좀 진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업종별로 이제 타이밍 넣는 거 보고 순환매, 어느 업종이 강한가, 이렇게 순환매를 적용하면서 매매를 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나 남았는데요. 자, 볼린저 밴드의 특징은 자, 이렇게 수축하면 확장되려고 그러고요. 또 확장되고 나면 다시 수축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자, 여기 20일 동안에 표준 편차 곱하기 2를 해서 더한 것이 여기 상한선, 뺀 것이 하한선. 그거는 그냥 이론이니까 그냥 흘려들여서 상관없고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상단과 하단의 폭이 나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볼린저라는 사람이. 그리고 상한선은 아무래도 저항의 역할을 하고요. 하한선은 지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인근에서 강하게 돌파나 강하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 그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보이시죠? 저항받고 밀렸고 지지받고 올라갔다가도 여기 강하게 돌파하면 이렇게 추세도록 그쪽 뚫핀 쪽으로 이렇게 랠리를 한다. 왜냐하면 수축됐던 거는 확장돼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렇게 삐져놓으면 안으로 들어갈 확률이 90% 이상. 그것이 볼린저 밴드의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매매하면 곤란하거든요. 자, 볼린저 밴드도 지지와 저항, 추세선의 지지와 저항과 매치를 시키시면 그것이 하나의 보완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볼린저 밴드 편, 그리고 추세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이평선의 콤비네이션이라는 부분 제가 방송에 올려놨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로 하시면 충분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화끈하게 필살기 끝내버렸습니다. 적어도 앞전 방송과 이 방송을 충분히 이해될 때까지 돌려보십시오. 이것만 가지고 해도 충분하거든요. 뭐 다른 여타 뭐 분석 기법 다 있는데요. 그거 다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만, 닥터K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나만 제대로 할 줄 알아도, 적용할 줄 알아도 나머지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모양만 좀 다를 뿐이지, 적용하는 방법만 약간 다를 뿐이지 추세의 지지와 저항,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자, 오늘 필살기 마무리 해봤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닥터K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성토할 수 있도록 저도 방송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부터 말씀드린 대로 크루드오일 해외선물 실시간 매매 방송 같이 하면서 했거든요. 어제도 수익으로 마감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니까요. 여러분들 나들이 잠깐 갔다 오셨다가 정말 내가 주식 공부 좀 하고 싶고 주식으로 내가 좀 수익을 많이 내고 싶다 하시면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자, 친구하고 수다 떨거나 술 마시거나 TV 보거나 늦잠 자거나 하시면 결코 그 대가가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수익 얻지 못합니다. 공부하시고 노력하셔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 강조드리면서 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